지켜주고 싶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이고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된 거고 이 사람이 더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잘 나왔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사랑했을까에서 오연우 역할을 맡은 배우 구자성입니다. 연우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만찢남 캐릭터긴 한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연하남? 누나에게나 아니면 주변 인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선택하기보다는 제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감독님이 저의 좋은 모습을 좀 봐주셔가지고 어떻게 연우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부분이죠.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한 40% 정도?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저도 약간 순애보 같은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한 사람만 좀 바라보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은 좀 연우라는 캐릭터와 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연우라는 캐릭터는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먼저 신경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좀 다른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우는 그것 또한 너무 완벽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응?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였어요? 글쎄, 책임지고 싶었던 사람? 지켜주고 싶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이고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된 거고 이 사람이 더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에 대한 마음은 그냥 말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민준 선배님께서 아재 개그를 치시는데 약간 코드가 저랑 비슷해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수군대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되게 남만한데 섹시했어? 그걸 배워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잘 안 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민준 선배님은 안 먹히더라도 항상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웃을 때까지. 아, 나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풋풋함? 선배님들보다는 약간의 좀 신선함? 어떨 때는 연하남 같지만 어떨 때는 친구 같고 어떨 때 보면 또 오빠 같은 모습이 연우에게 가장 무기이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잊어 노회정을. 저는 류진 선배님한테 가장 끌렸을 것 같아요. 짠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마음이 좀 더 가지 않았을까. 류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남자다운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류진 선배님일 것 같네요. 일단 일에 좀 지치시고 요즘 다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실 텐데 우리 사랑했을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좀 더 밝고 좀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매주 수목 밤 9시 30분 우리 사랑했을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